말을 뱉고 나눠 뱉는 말들이 눈앞에 일어난다면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어떨까 말이야. 소중한 것들, 소중한 순간들, 소중한 무언가를 잊거나 잃게 된다면 발버둥 친다 함도 계속 머물고 있는 공허함에 갇히겠지. 두드릴수록 더 꽉 다치겠지. 잠겨있지 그 안에서의 고통은 경험하기 싫은 가장 아픈 매질. 몇 가지 상황들을 경험해 소중한 사람과의 신뢰 잃었네. 서로 상처 주는 말까지 건네 얼마인가 후회할게 뻔해. 전에 일에 대한 미안한 맘을 전해 다행히 어렵지 않게 풀린 관계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. 만약에 말야 소중한 사람에게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 후에 그 후회를 덜기 위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하는데 그 마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영원히 사라졌다면 어떨까. 아마 후회도 지키는 마음이 고통에 아프지 될 것 같아. 만약에 말이야 그건 아무도 몰라. 만약에 말이야 큰일일지도 몰라. 별일 아닐지도 모르지만 불안한 이유는 뭐인 걸까. 만약에 말이야 방금 전 만약에 상황을 떠올린 건 부정적이라서가 아니야.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도 예상 못한 일들이 많아. 만약이란 단어 그 뒤에 붙는 말들에 따라 의미가 달라. 불안한 감정 또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감정을 담아. 요즘에 난 후자보다는 전자에 속해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떠올려. 용감했던 어릴적 행동은 이제는 없는 듯해. 생각이 커갈수록 걱정도 많아져 불안함이 오정 피리 쏠려. 만약에라도 꿈속이라도 싫은 일 겪어보지는 않았어도 절대로 겪어보기는 싫은 일. 그런 일들 피해가기 위해 이렇듯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집착하며 지금도 어디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에 대비해.